그다음에 올해 반드시 붙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시험 치러 갈 때까지 나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러 가실 때 좀 챙겨서 가야 되는 게 있다면 가서 뭐 하면 안 돼? 가서 쫄면 안 돼? 가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냐면 붙을지 안 붙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가 제일 좋아요. 물론 꼭 붙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방심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되거든요.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담담합니다가 되면 그게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여태까지 경험을 이야기하면.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시험장에 가시면 뭔가 칼끝 하나라도 불안한 요소가 생기는데. 그래서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 하시냐면 들어갈 때 커피를 마시고 갈까? 커피를 마시지 말고 갈까? 이런 것도 물어봐. 그것도 물어봐. 근데 그런 건 난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선생님 그거는요 자기가 커피 마시고 나면 화장실 언제쯤 가고 싶어지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커피를 마시면 캔커피 한 잔 이렇게 쭉 들이키고 나면 한 시간 정도 쓰면 화장실 가야 된다 이러면 그러면 시작할 때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시험을 몇 분 치니까? 시험을 100분 치니까 75분 치니까 그럼 15분 동안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안 요소를 만들면 안 돼. 시험 치러 갔을 때. 되겠죠? 불안 요소 만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반드시 붙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십시오. 됐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의 최대 변수 뭔지 아시죠? 걸리는 순간 끝난다. 여태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그냥 0으로 떨어지는 거야. 0으로 떨어지는 거야. 절대 걸리면 안 돼. 절대 걸리면 안 돼. 아셨죠? 합격 이제 시험 쳤다. 근데 시험을 잘 쳤어. 막 점수 매겨보잖아. 채점 해보고 가채점 해보고 해. 점수가 높다. 방 바깥으로 나오지 마. 면접 못 보면 어떻게 되노? 그럼 끝이다.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 됐죠? 그렇게 하세요. 독한 마음을 먹고 시험을 치는 건 좋습니다. 그게 본인을 아주 아주 힘든 구석으로 자꾸 몰아붙이면 안 돼. 그러면 있던 실력도 안 나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가장 큰 기회가 있다. 내가 지금 등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치세요.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마지막에 시험 잘 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